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중지와 함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1층 세미나실에 계신 분들, 유치부리실에 계신 분들, 4층 유초동부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시편 107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이렇게 살펴보며 묵상하면서 이게 문장 부호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문장 부호들인데요. 문장 부호라면 대표적인 게 느낌표라는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 감탄할 때 느낌표를 쓰죠. 또 무엇인가 궁금할 때, 의문을 쓸 때, 물음표를 씁니다. 또 문장과 문장을 길때 한번 쉬어가라고 쉼표도 씁니다. 또한 문장을 마무리하면 마침표를 쓰죠. 마침표가 없으면 문장이 계속 길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을 보니까 이 문장 부호들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느낌표와 물음표와 쉼표와 마침표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문장 부호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치 인생의 느낌표와 같은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뭔가 감탄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기쁨이고요. 인생의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느낌표가 있으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기뻐지고요. 그리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삶에 느낌표가 없는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슬퍼지고요. 참, 삶이 좀 무미건조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삶의 감사한 제목들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참 신비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우리 성도님 한번 한 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표를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합격하여서 와에다가 느낌표 빵 이렇게 쓰신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을 새롭게 구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은행 대출이지만 그래도 명의는 나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그래서 집 하나 샀다 해서 느낌표 빵.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로또에 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눈빛에서 빛이 나는 분이 몇분 계셔요. 느낌을 알수 있어요. 이런 분들 10분의 1만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대박과 같은 일이 벌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느낌표를 빵 찍을 수 있는 한 해의 순간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느낌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단연 올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선교회를 개척하여서 분리하여 세운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12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박희양 목사님을 개척해서 내보내는 건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게참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여 명 가셔서 이제 매주마다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매주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흩어지는 교회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이게 올해죠. 이제 올해 예산을 대비하여서 11조는 예전보다 덜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참 팍팍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모든 예산의 총합은 계획한 것보다 수입이 예산보다 초과하여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헌금을 다 내셨냐? 개척하는 데 다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예선교회에다 준 거죠. 아깝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기쁨이고 이제 또 이제 내년에는 흩어지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게 될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니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도와주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를 그 교회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노라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한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개척의 과정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에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래서 이 느낌표 빵빵빵 막 한 100개라도 찍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낌표를 찍으라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올해 주제가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이 표 안에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을 이제 폐쇄해야 되는 위기가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이제 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날이 혹시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삶 가운데 이런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아니죠. 때로는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합파해서 우리의 가정살림도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관계 속의 어려움들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물음표가 떠오르게 되어지죠. 왜 저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피곤하여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토록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며 하나님께 물음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날들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관계 어려움, 혹은 나의 허물로 인한 죄의 고통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문제로 물음표를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이제 11년 했고요. 이제 내년 12년 차인데요. 올 한 해 많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저의 행동이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다 이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안 할 기세시군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참 뭐든지 좀 오래 하고 좀 그것을 이제 계속하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 목회가 참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올해 참 많이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쉼표가 떠올랐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 안전한 성읍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육체의 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셨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걸음 쉴 수 있는 삶의 여유의 공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죠. 단연 이 쉼의 공간을 꼽으라면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성도님들 열심히 일해서 온몸이 다 피곤하였는데 집에 돌아와서 나의 아들 딸들이 나를 보면서 반갑게 웃어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 지쳤던 육신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또 남성분들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아름다운 밥상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뒤집어 엎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내가 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살지 하면서 또 다시 힘을 내는 거죠. 또 자녀들이 좀 장성한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들, 딸 놈들이 열심히 자기 방에서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냥 가슴이 녹아내려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책상 밑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 모르면서 그냥 그 앉아있는 것 자세 자체만으로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큰 효도예요. 효도. 예, 앉아서 딴짓을 하더라도 숨어서 잘 몰래 그냥 앞에는 책상에 책을 펴놓고 있으세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냥 지갑이 열려요. 그냥 막 주고 싶어지고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가정은 우리의 삶에 좋은 쉼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홀로 계신 분들 할 수 있거든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교회 공동체는 또한 우리의 귀한 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교회에서 52주 동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겼고 숨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 사랑방 식구들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계들, 이 땅은 다 이익의 관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인하여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쉬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올 한해 사랑방장을 섬겼는데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만나면 맨날 전립선 얘기하고요. 맨날 건강 얘기만 해요. 밤에 몇 번 깨서 오줌 누냐 이런 얘기가 주로 관심사항이에요. 단체로 전립선 약 구입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예, 그래도 모이면 서로 위로받고요. 서로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쉼을 줄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문장 부호가 더 생각나는데 그것은 마침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달력을 안 주셨으면 우리 마침표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4절기와 4계절과 12달과 1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한 1년을 테두리로 하여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표를 잘 찍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하며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마침표를 빡 찍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것에 취하여서 그냥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좋은 마침표예요. 또 실수하고 어려운 거 있었으면 주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죄책감에 시달려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근심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좋은 마침표예요. 또 더불어 한 해를 잘 주님 안에서 마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맨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이 나오거든요. 10부터 거꾸로 세면서 새해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